자, 안녕하세요. 학교보건, 지역사회 간호, 그리고 정신간호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입니다. 자, 우리 지금까지 이론, 그리고 기출문제 분석을 다 했습니다. 자, 결국 3분의 2가 지나갔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자, 이제 지금 이 정도 되면 이런 마음이 좀 있을 거예요. 와, 왜 이렇게 엄청 많구나. 그런데 틈틈이 내가 외우긴 외웠거든? 근데 진짜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.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. 그래서 단원별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실력을 점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저는 이 단원별 문제풀이의 목적을 세 가지로 축약을 하겠습니다. 자, 하나는 한번 우리 이론에서 완벽하게 암기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. 암기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자. 이게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다소 미흡했던 암기 양이 있을 거예요. 이런 것들은 완벽하게 암기하자. 완벽하게 암기하자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잘 몰랐던 것들이 있어. 또는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.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은 우리 빨리 재빠르게 교정하자. 이게 세 가지 목적입니다. 이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미친 듯이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우리 보건교사 스터디 카페 아시죠? 보건교사 스터디 카페 활용, 이제부터는 100%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한 문제라도 올리면 바로 즉각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결국 우리 이제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이 4개월 동안에 저랑 약속 하나 합시다. 이 약속은 꼭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데, 자, 우리가 시험 보러 가는 날, 시험 시간이 9시부터 10시까지는 우리 교육학을 우리 시험 볼 거예요. 그 다음에 10시 20분부터, 아니죠. 죄송해요. 10시 40분부터, 그 다음에 12시 10분까지는 전공 A를 시험 볼 거예요. 그 다음에 12시 50분부터, 그 다음에 14시 20분까지 전공 B를 보게 될 겁니다. 자, 요때 반드시 이제 오늘부터는 요 시간대에 반드시 요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라는 겁니다. 만약에, 그러니까 이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잠자면 안 돼. 요 시간대에 잠자는 거 안 됩니다. 그리고 또 요 시간대에 음악을 들어서도 안 되겠죠. 왜냐면 음악 없이는 나는 문제를 못 풀어. 이런 분들도 꽤나 많아요. 그래서 음악도 들어서는 안 돼요. 그리고 요 때는 요 중간중간 쉬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미리미리 계획을 하셔야 돼요. 그렇죠? 왜냐면 한 번 습관이 보통 석 달 이상을 갑니다. 그러니까 석 달 이상 그 행동을 했을 때 요게 내가 이제 내 몸에 익숙하게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넉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는 이 습관을 몸에 익숙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저는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. 요 때는 아예 같은 옷을 입어라.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거의 비슷한 음식을 먹어라. 그렇지 않고 조금 낯선 음식을 먹으면 요것 때문에 배탈이 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옷을 입고 그리고 똑같은 펜 그리고 똑같은 의자는 안 되겠구나. 하여튼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행동을 해라 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렇죠? 요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 약속을 지켜주시면 이제 가장 그날에 가장 최상의 컨디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오늘 제가 나눠드린 책 그리고 유인물 있을 겁니다. 자, 지금 제가 만들어드린 단원별 문제의 특성을 좀 몇 가지 얘기하고 수업 들어가겠습니다. 자, 작년에는 없었던 기출문제를 중간중간 삽입을 했습니다. 제가 이론할 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. 기출문제를 항상 옆에 차라.